요새 좀 웹툰 이야기 많이 안 했는데 요즘 나온 것 위주로 좀 얘기하면은 아, 타투브에 가면은 그 웹툰 추천 막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제가 웹툰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웹툰 결제 내역 볼수 없나? 요즘에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앱은 1343님 별풍선 10개. 그럼 왕겨 웹툰 조금만 추천할게요. 이게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테러맨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테러맨이랑 이제 부활이랑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의 마블 만든다고 시작한 건데 이제 슈퍼 스트링스라고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그 너무 작품이 많아지면서 세계관 이해도 힘들어지고 이래가지고 뇌절이 솔직히 좀 많았다. 근데 좀 별로였어, 솔직히. 이거 자체는 별로였다. 하드캐리 이것도 완결 났나 보네. 이거 그냥 오버워치 같은 거야. 오버워치 같은 건데 얘가 이제 프로게이머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프로팀 하는 건데 되게 급식 취향? 그래서 좀 보다 말았고. 말바강 이거는 지금 휴재 중인 거야. 뭐냐면 말뚝박기의 왕이 되기 위해 존나 병 마시거든요. 포 호스맨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네 명의 이제 말뚝박기 제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포 호스맨을 찾기 위한 그런 건데 이제 아무튼 말바강이 되기 위해 뭐 그렇게 하는 거다. 투시현생이 이거는 지금 휴재 들어갔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아 대충 소설 원작에 흔하디 흔한 양판형 소설을 웹툰으로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웹툰이 웹툰으로 시작하는 내용이고 원작 소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다. 주인공이 이제 회귀하는 내용이라 되게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용 자체가 되게 괜찮아요. 복선에서도 되게 좋고 그냥 화산기화는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얘가 이제 화산파의 매화곰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애였는데 마교랑 싸우다였나? 아무튼 싸우다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100년 뒤에 환생을 해. 아 다른 애 몸에 들어가던가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산파가 완전히 무너져내라고 그때 마교랑 싸우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내용인데 내용도 내용인데 이 그림 작가님들의 역량이 진짜 대단하다. 소설도 재밌어요. 근데 소설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화산파의 이제 검소들 벚꽃이 휘날린다든지 매화를 피워낸다든지 그런 게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존망코인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막 인생 망한 애가 다시 뭐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이 끝까지 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나는 나쁘지 않았어. 이거 정글조스 이것도 이제 슈퍼 스트링인데 그 무슨 벌레 스프레이를 잘못 맞고 애들이 벌레 능력을 갖게 돼. 얘 이제 주인공은 이제 잠자리맨인데 잠자리처럼 막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고 그런데 그뭐 슈퍼 스트링 몰라도 볼수 있고 그림체가 굉장히 이쁘다. 내용도 재밌어요 이거. 오른눈이 보는 세계. 이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싸우잖아. 그게 왜겠어? 감정 때문이잖아. 그래서 감정을 제어하는 장치를 개발을 해요. 여기에 있는 장치를 누르면은 다 행복해져. 행복 게이지가 올라가. 근데 얘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이 세계에 대해 그 진실을 파헤치는 좀 그런 내용이에요. 넥과박원장 이거는 이제 개그 웹툰인데 여기 이 원장님이 되게 힘들게 병원 차리면서 이제 머리 다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 막잘안 돼.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인데 저도 잘 보진 않아가지고 1초 이거는 이 주인공이 소방수인데 굉장히 고증도 되게 좋아요. 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실제 소방관님들도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요. 얘가 능력이 있어. 그 미래를 알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구하고 약간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약간 가슴 훈훈해지면서 그렇네요. 이건 말 그대로 얘가 66,666년 만에 환생하는 흑마법사인데 그 제가 이거 작가님이 시청자분이니까 물어봤어요.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냐. 근데 이렇게 제목을 짓지 않으면은 보질 않는데 사람들이 어그로를 맨 처음에 무조건 끌어야 된대. 내용은 되게 재밌다. 학교 정벌 이거 이제 아까 나락 작가님 그건데 여기서는 학교끼리 학교가 건물 기계야. 학교끼리 이제 배틀을 붙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전투력이 측정이 되면 공부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인 애들은 막 샷건 들고 막 이런 거거든. 그렇게 재밌진 않았다. 신도림 이거는 지금 뭐 다음 걸 하는 건지 모르겠어. 후기도 안 남기고 이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더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후반부 내용은 좀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래서 초반 내용은 정말 재밌다. 마지막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조금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안 봤고 이거 초인의 시대 이거는 그 히어로물 얘가 이제 하얀 모자라고 불리는 애인데 굉장히 강력한 초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막 지구 지키려고 싸우는 건데 나름 재밌다. 연애영면 뭐그 연애물 포식동물 이거는 자기 친구가 괴물로 변해. 어떤 특별한 감정 때문에 그래가지고 왜그 괴물이 막 식인도 하고 그래. 꼭 사람을 먹여야 돼. 근데 얘는 처음에 이제 뭐 프롤로그 막 이런 거 보시면은 악인들만 막 먹이고 그러는데 막 점점 변해가는 뭐 그렇네요. 엽총소년 이거는 이제 김칸비 작가님 여러분들 아실 만한 작품
호로 자식이었나? 후레 자식. 죄송합니다. 후레 자식 스위트홈. 스위트홈 작가님. 그 스위트홈 세계관이거든요, 이거. 존나 재밌어. 이거 또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더 복서. 이거 이제 복싱 만화인데 아, 이거 웹 네이버 웹툰에서도 좀 이런 웹툰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보통 이제 주인공의 성장이나 좀 그런 걸 담고 있잖아요. 뭐 강자를 꺾고. 근데 이 웹툰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정말 모든 캐릭터가 주인공이야. 이거는. 아니 나 뒤에 딱히 뇌절이라고 느끼진 않았어. 이거는 이제 박태준 만화회사에서 만든 이제 신임남 20이라는 건데 이토준지 만화를 좀 어설프게 따라하려다가 잘 안 되지 않았나. 너무 따라했다. 쇼미더럭키장은 이제 김성모 작가님 세계관에 나오는 거의 캐릭터들이 다 나와서 이제 힙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존나 웃기다. 존나 웃겨요 그냥. 그거라 기계에 이거는 뭐 공포물 이거를 무슨 그거를 옴니버스식이고 이제 뭐 관종교장 이거는 좀 보다 말았는데 이 교장이 굉장히 관종이야. 그래 유튜버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하우스키퍼는 말 그대로 이제 하우스키퍼 이 얘가 이제 가정용 로봇인데 얘 눈이 빨간 거 보면 약간 좀비 사태 이런 비슷한 게 터져요. 그러면 이제 주인 지키면서 막 그런 내용이고 이제 한림체육관이고 그냥 저는 솔직히 이거 그냥 흔한 싸움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 이것도 봤는데 이것도 흔한 거라서 딱히 얘기 안 하고 사진소년 이거는 말 그대로 수명의 대가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야 싸움물인데 이소룡의 영혼을 불러와서 이소룡처럼 싸운다든지 약간 그런 건데 좀 보... 아 1부는 다 보고 2부부터는 좀 지루해가지고 안 봤어요. 이것도 좀 보다 말았고 그리고 사람의 조각 이거는 이제 완결까지는 이제 좀비물인데 이제 유료로 봐야 됩니다 이제는. 아니면 또는 이제 24시간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좀비물인데 이 작가님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돼지우리 뭐 그것도 안 보셨으면은 왜 사람의 조각이냐면은 이 좀비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되지? 산 사람의 이제 장기를 이식받아서 예를 들어 뭐 간이 썩어 들어가 그 산 사람의 간을 이식을 받아서 이제 사람인데 이제 좀비 같은 파워를 갖게 되고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엔딩도 나왔고 슈퍼맨 이거는 야한 만화인데 벌써 시즌 4까지 나왔네요. 이거 이제 정력으로 싸우는 히어로 개백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복선의 수 메커피는 없고 인물들 서사 중요하고 영화로 나와도 될 것 같은 느와르물 이 소녀의 성장기 좀 이런 건데 성장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재밌어요. 이거 꼭 보세요. 소녀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1부, 2부, 3부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내용도 많고 막 이런데 되게 잘 이겨내는 좀 그런 내용이고 쌈빡 이거는 그냥 흔한 일진물이야. 얘가 경찰인데 학교에 들어가요. 일진 잡으려고. 밤낚시 이 작가님 정권은 재밌게 봤는데 이거는 좀 보다 말았어. 좀비 따 이거 존나 슬픔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 좀비만 한데 되게 웃기거든요. 되게 귀여운 고양이도 나오고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그렇게 펑펑 울면서 보긴 했는데 연랩전사 보면은 되게 흔한 양파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6년부터 이어온 굉장히 또 근본 있는 웹툰이고 얘가 이제 연랩전사라고 이 게임에서 정말 강력한 전사였는데 어떤 유저한테 PVP를 당하고 레벨 1로 돌아가 막 그런 내용인데 재밌어요. 캐슬 이것도 느와르물인데 저는 보다 같이 해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습니다. 3cm 헌터 제가 어제 했던 그라운디드 같은 얘가 이제 3cm가 돼. 모든 사람들이 대신에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뭐 불을 다룬다든지 그리고 이 그림 보면은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동네 누나 작가님이랑 같은 거 화실이야. 그래가지고 그림이 첫 번째 것도 보면은 뭐 누구 누나 안 나와요 막 이런데 원작 소설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마지막은 좀 별로였는데 되게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잔인해. 아무래도 3cm다 보니까 막 고양이한테 밟혀 죽는다든지 능력이 되게 다양해. 어떤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엄청 강력하겠죠? 왜 애들 3cm니까? 능력이 되게 다양하다. 이것도 신선했으나 좀 보다 말았고 로그아웃 이것도 신선했으나 옴니버스식인데 그냥 미스테리물이에요 이거는. 아이레 저는 이 작가님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 작가님이 이제 그 뷰티풀 군바리 작가님이란 말이야. 그 작가님 판타지물 한다 그래도 여자 주인공도 되게 예뻐서 봤거든요. 내용은 좀 그냥 그랬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광장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야 돼. 이거 원미 그리고 이 작품에서 여자가 단 한 명도 나오잖아. 그런데도 그 너무 재밌게 봤던 느와르물이거든요.
이제 그냥 가짜기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된다. 스포가 될 수 있어서 함부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